1월 5일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제한속도 110도로 쭉 가고 있는데 앞차랑 충분히 여유 있게 가는데 이거 뭐야? 아니 앞차랑 여유 있게 가고 있었어요. 앞차랑 여유 있게 가는데 그런데 뭐였어요? 매. 매가 중앙브레이크 쪽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내가 가니까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멈출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죠. 저 상황에서 핸들 오른쪽 팍 틀면 또 오른쪽에 어떤 차, 큰 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오른쪽으로 좀 피하긴 피하셨군요. 여기서 가다가 저 언제 보이겠어? 잘안 보이죠? 쭉 가다가 뭔가 있는 것 같다. 거리가 얼마나 돼요? 40m 될까요? 으아! 피해보지만은.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 잘못 없죠. 도저히 못 피하죠. 고속도로 로드킬 못 피하잖아요. 갑자기 어떨 때는 멧돼지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호랑이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거기서 새 커다란 매가 날아올 줄, 이야. 아니, 나르는 게 타고 다팍 부딪히는 경우는 있지만, 밑에서 솟아오르는 거는 진짜 예상할 수 없죠. 이럴 때 자차범 처리하도록 할증을 얻고 대신 1년간 할인유예 된다. 이것을 한문철 TV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로드킬 사고라도 할증 없는 자차는 없어. 무조건 할증이야. 아이, 엉터리. 내 잘못 없으면 할증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인 있는 동물이면 그 주인한테 부상을 하죠. 그럼 나는 할증도 안 되고 할인은 계속돼요. 하지만 저렇게 주인 없는 동물 부상을 못해요. 그때는 내 잘못이었기 때문에 할증은 안 되고 1년 동안 할인이 유예됩니다. 보통 로드킬 하면 고라니나 멧돼지 정도인데, 아이고 매. 아 날아다니는 새, 아이고 커다란 새. 아 저거요. 어떻게 피합니까? 예, 부딪히고 나서 휴게소에서 확인해 보니까 범퍼가 손상돼 있어요. 이럴 때 저도 할증은 없고 대신 1년 동안 할인만 유예되는 거 이게 적용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 도저히 내 잘못 없죠. 그릴하고 범퍼 교환하는데 70만 원. 그릴을 빼고 범퍼만 교환하면은 35만 원. 자차범 처리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작년에 사고가 몇개 있었어요. 그래서 할증이 걱정돼서 보험사에 문의했어요. 건수가 올라가면서 할증이 될것 같대요. 건수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어이구 이거 안 되겠다. 세 건만 되면 폭탄이래요. 세금 폭탄이 아니라 보험료 할증 폭탄이래요. 수평선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건수가 무슨 두 건까지는 괜찮아. 세 건부터는요. 아예 집세개세개 가지면 세금 부지 많이는 그거랑 비슷해. 그래서 보험료 할증은 건수가 주의. 건수 할증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 한 건도 액수가 크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걸 보험 처리할지 말지 신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조그만 거 안에서 그걸 합쳐지면은 우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돈 내고 오시려고 합니다. 가벼운 사고 두 건인데도, 가벼운 사고 두 건도 할증될 거라고 그러죠. 네, 가벼운 사고 두 건도 두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할증 올라간대요. 게다가 이번 거또 플러스도 할증이 커질 거라 그래서 자비로 처리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 할증, 수평사님, 할증되는 건 건수가 3년 동안 관리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1년 동안 할인 유예되면서 그 건수가 3년 동안에 사고 나면 그것이 다 이게 합쳐져서 할증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잔잔한 것들은 잔잔한 사고는요. 오히려 지금은 잔잔해도 내년에 또 있으면은 그것이 합쳐지면은 할증이 그 폭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번에 크지 않으면 그냥 1년 지나면 보험 이제 갱신하잖아요. 갱신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험으로 나간 거내차 자차보험 처리하거나 또는 너 누구랑 살짝 붙여서 누구 좀 가볍게 배면서 저 배상해 준거 이런 것들이 50만 원까지면 내가 그돈몇건 넣고 보험 처리 없었던 걸 하는 게 그게 거의 대부분 더 유리하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0만 원부터 더 내야 될 때도 있어요. 내 보험료가 비싼 분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조그만 거세개 합쳐지니까 막300% 할증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100만 원 내고 쓰면은 300만 원 내야 돼요. 그래서 300만 원 내게 3년 동안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험 처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번에 요 액수가 크면 보험 처리해야죠. 진짜 뭐그 글쎄요. 500만 원뭐 1000만 원뭐 몇천만 원 이렇게 나오면 보험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몇십만 원 100한 20~30만 원 이런 걸 보험 처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될 때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할인할증에 대해서 꼭 수평선님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도요, 보험 처리는 일단은 하세요. 일단 처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보험 갱신할 때, 다시 계약할 때, 1년 있으면 갱신하죠. 그때 이거를 갖다 메꿀까 말까. 보험금을 다시 집어넣는 거. 보험금 환입이라고 합니다. 다시 집어넣는 거. 그러면 보험에서 돈만 들어가면 이자 안 받아요. 돈만 들어가면 보험 처리 없었던 게 됩니다. 그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분한테 여쭤보세요. 수평선님한테. 이분이 대가십니다. 진짜. 이분이 보험 설계사분들한테도 강의를 하시고요. 하여튼 보험 할인할증에 대해서는 이분한테 상의하세요. 나중에 1년 지나면 환입 안 받아줍니다. 보험 계약 갱신하기 전에 수평선님, 수평 딱! 내 수평, 수평. 내 수평 유지하면서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나중에 본인이 또는 옆에 가족, 친지분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수평선님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갑자기 소송하는 매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신 예, 이분께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마시는 제가 차 마시는 메탈 쉐이크 텀블러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